고마워요. 이번엔 예쁜 푸들 강아지를 만들어 보겠어요. 푸들 강아지. 강아지만 만들고 끝나. 그래. 우리 뽀미 한번 만들어 보자. 뽀미. 우리 뽀미. 우리 뽀미는 어떻게 만들어 보겠어요? 너무 길게 하면 안 귀여워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 30cm, 40, 50cm. 50cm 정도를 묶어줍니다. 그 다음에, 고구마만큼만 이렇게 만들어요. 고구마. 이게 손가락 하나 정도. 알았어요? 손가락 하나 정도. 고구마 정도. 그 다음에 이 밑을 약간 눌러요. 이렇게. 눌러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좀 집중해줘요. 여기. 자, 이게 고구마보다 더 길어졌어요. 두 번째 건. 이 두 번째 거를 뭐 반을 꺾어야 돼. 자, 여기 봐. 그 다음에 같이 돌려버려요. 네. 그 다음에 이거 사이로다가 이게 쏙 들어갑니다. 이씨. 이렇게 해가지고 쏙 들어. 이렇게. 예쁜 강아지. 푸들의 머리가 됐어요. 그 다음에 모가지는 크게 만들어야 될까? 작게 만들어야 될까? 모기. 맞아, 목이 작을수록 귀여워요. 네, 이렇게 조그만 네, 방울 하나를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걸 잡고,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. 달걀 구슬 구슬 달걀. 시작. 구슬. 아니. 달걀 구슬. 달걀 구슬. 구슬 달걀. 구슬 달걀. 그러니까 달걀 구슬 구슬 달걀.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. 요 목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요 밑에서부터. 자, 달걀 하나 만들고, 자, 구슬 하나 만들고, 또 구슬 하나 만들고, 또 달걀 하나 만들고. 어우, 딱 달걀이죠? 그죠? 요걸 딱 돌리면은 귀여운 앞다리가 되는 거예요. 그럼 몸통을 길게 만드는 게 귀여울까? 짧게 만드는 게 귀여울까? 짧게. 짧게, 맞아요. 이렇게 짧게. 이번에도 또 달걀 구슬 구슬 달걀. 시작. 구슬 달걀 구슬 달걀. 달걀 구슬. 달걀 구슬. 구슬 달걀. 구슬 달걀. 맞아. 달걀 구슬 구슬 달걀.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와, 앞다리 뒷다리가 됐는데 꼬리도 아까처럼 한번 해보겠어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 1cm만 남기고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눌러주시는데 나가는 구멍을 막으면 안 돼요. 힘을 주세요. 힘을. 하나, 둘. 자, 같이 합시다. 하나, 둘, 셋. 시작. 하나, 둘.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꼬리를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번엔 다 만들어요. 이번엔 눈도 그려야 돼. 눈. 네. 자, 눈 한번 예쁘게 그려보세요. 여기. 풀어보자. 아유, 이뻐라. 이쁘죠? 이쪽도. 귀엽다. 혓바닥도 그려야 돼. 아, 이쁘죠? 아주 이쁘게 그렸어요. 하은이와 함께 예쁜 풍선 만들기를 해보았어요. 안녕!